한국 치매 예방 강사협회 대표 강사 장두식입니다. 횡설수설 그 코너에서 몇 초만 기다렸다가 건너세요. 빨간 숫자 보행 신호등. 예, 빨간 숫자 보행 신호등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횡단보도 녹색불이 켜질 때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은 한 딸바보 아빠의 교통사고에서 시작이 되었다. 1998년의 일이다. 아버지와 6살 딸이 횡단보도에서 녹색등이 깜빡이는 걸 보고 함께 뛰어 건너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다. 그 순간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달려들어 딸을 치웠다. 중상을 입은 딸에게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는 약속을 했다. 보행 가능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로 표시해주는 그 신호등을 만들겠다고. 그후 6년 뒤 경찰청은 그가 만든 신호등을 도입했다. 그의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맨 먼저 설치가 되었다. 올 들어 서울 도심 횡단보도에는 그 빨간 불의 그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이 등장했다. 녹색불 잔여 시간 표시가 건널 사람은 서두르고 아니면은 다음 신호에 건너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준다며 빨간불 시간 표시는 몇초 뒤면은 건널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보행자들을 또 다독인다. 빨간 숫자로 그 표시되는 그 잔여 시간은 99초부터 시작해서 6초까지 뭐 줄어든다. 마지막 5초는 표시되지 않는다. 보행자들이 1, 2초를 남겨두고 예측으로 출발을 하면은 미처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에 또 치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. 서울시가 올해 350곳에 설치 예정인 이 신호등이 전국 최초로 시행이 된 것은 경기 의정부시다. 도입 6개월 만에 지난해 초 효과조사를 해보니까 보행자 교통사고가 3분의 1로 줄었다. 시민들도 10명 중 9명이 또 환영했다. 무단 횡단을 자제하게 된다. 또 아이들 인내심 교육에 아주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았다. 민간에서도 이런 시도가 일찌감치 시작이 되었다. 티맵이나 그 카카오 내비 같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앱은 서울 일부 지역을 지날 때 전방 300m 앞에서부터 신호등의 그 색상과 잔여 시간을 또 표시해준다. 횡단보도 빨간불이 얼마나 남았는지 카운트다운 해주는 그 기능은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에게 특화된 서비스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. 미국이나 뭐 독일, 일본에도 최근 도입되고 있다. 사람들에게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공통적인 시 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또볼 수가 있다.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전광판에는 분단위로 특정된 도착 시간이 뜨고 또 TV나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나올 때도 몇 초를 더 봐야 하는지가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. 그 잔여 시간 알림 기능이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는 건 이용자들이 몇 분, 몇초 시간 동안 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. 횡단보도 앞에서 20초에서 30초짜리 쇼츠 영상을 보는 그 보행자라면 적색등 잔여 시간 표시 장치가 특히 유용할 수가 있다. 녹색불로 바뀔 때까지 남은 시간을 알아야 보던 영상을 잠시 멈출지 아니면 마저 다 볼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. 요즘에는 횡단보도도 보행자 대기선에 LED등이 켜지는 바닥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교통신호에 둔감한 스몬비. 스몬비는 스마트폰 좀비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스몬비들이 늘어나는 그 세태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다. 예, 이 이야기는 신강용 논술위원회 또 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